동네 단위 로컬 유통 채널 구축 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8곳을 선정해 오프라인 모델 쇼 휘파람 마켓을 열었습니다. 로컬 유통 채널을 통해 휘파람 마켓 점주는 신규 고객 확보를, 지역 생산자는 판로 확대를, 또 지역 주민은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과일 가게입니다. 이곳은 동네 단위 로컬 유통 채널 구축 사업의 모델 숍인 휘파람 마켓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동네 단위 로컬 유통 채널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공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공주시는 플랫폼 업체 에어니와 함께 휘파람 마켓을 구축하고 모델숍 8곳과 지역 상품 생산자 25곳을 발굴했습니다. 전체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약 25개의 생산자들의 177개 제품을 리뉴얼하고 패키지도 새로 하고 해서 모델샵에 오프라인으로 공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한 가지와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저희가 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휘파람 마켓은 온 오프라인 주문과 지역 화폐 결제, 공공 배달 앱 이용을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도 같이 덕을 볼수 있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생산 원가 자체가 낮아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볼 수가 있고, 점주님들도 배달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런 전체적인 상생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델숍 중한 곳으로 선정된 이곳은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코로나가 좀 덮치는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지금 올 초에 그 휘파람 마켓으로 다행히 선정이 돼갖고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저와 상호 작용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또 물품도 더 사입하고 판매도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죠. 지역 주민 역시 우수한 지역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 가게분들에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또 빠르게, 그리고 공주페이를 사용한다는 장점에 있어서 배달도 쉽게 받아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오픈한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매장인 탄소형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휘파람 마켓의 도움으로 온라인 매장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관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저희 이제 조합원 인력으로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따로 별도로 떼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면이나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 운영하는 면 것들을 일일이 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틀려요, 확실히. 이곳 역시 모델숍 사업을 통해 지역 상품 홍보와 판매 극대화는 물론 주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 관심을 갖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근데 먹거리 외에 그 수공예품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제로웨이스 상품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있어도 지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저희 지역민들한테 가장 홍보가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생활권 안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 소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네 단위 로컬 유통 채널. 다양한 종류의 지역 상품이 로컬 유통 채널을 통해 유통과 소비까지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